이것은 최고의 명상이다. 달라이 라마. 식후에 이것은 은, 식전에 이것은 금이다. 톨스토이. 이것은 필요한 마음에 가장 좋은 약이다. 세르반테스. 세종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것을 취하는 일이 좀 적을 것 같은데. 정답 확인할게요. 하나, 둘, 셋. 답판 들어주세요. 잠은 최고의 명상이다. 책은 최고의 명상이다. 술은 필요한 마음에 가장 좋은 약이다. 세은 학생, 정답은? 술입니다. 최고의 명상은 술인가요? 그거 아닌데, 아까 힌트 주셨을 때 뭐 취하지 않는다 이래서. 세종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것을 취하는 일이 좀 적을 것 같은데. 술인가? 하고서 술 적었는데. 아, 우리 세종예고 학생들은 이것을 잘 취하지 않는다고 하니까. 아, 그치, 세종예고 학생들 술에 잘 안 취하잖아요. 취하면 안 되지. 세종예고 학생들은 그런 거 한 모금도 맛본 적 없잖아요. 당연하죠, 당연하죠. 답판에 뭐 엄마, 아빠, 오빠, 언니, 뭐 가족들 이름을 많이 적어놨는데 골든벨 나간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던가요? 해주는데 아빠가 30문제까지 나갔으면 좋겠다고 어제도 그랬는데 어떻게 한 문제도 못 맞추면 어떡하냐고 제가 걱정했어요. 지금 부모님께서 방송을 딱 본방송으로 보고 계시다가 술! 딱 이 답을 보시면 어떤 반응이실까요?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닐 것 같다고. 자, 아버지한테 영상 편지 띄워볼게요. 답판 잘 들고. 아빠 안녕. 지금 밥을 먹고 있겠지만 나랑 같이 이 답을 써서 정말 미안해. 이건 줄 알았어. 아빠 정말 미안하고 그리고 사랑해. 안녕. 밥 맛있게 먹자 우리.